这么多，哇！ 너무 배부르지 않아요? 1년 동안 먹을 건 오늘 다 먹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우즈 코리아의 가영 하영입니다. 디저트가 한국에 엄청 많잖아요. 좋아하세요? 프랜차이즈 말고도 베이커리형 카페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시그니처 메뉴 먹거나 동네 카페 갔을 때 크로플이 있다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카페 가서 시그니처 메뉴 사 먹고 여행 갈 때 그래서 카페가 좀 필수 코스? 저희는 밥집도 중요한데 카페 어디 갈지를 되게 많이 막 서칭 해볼 정도로 밥 먹고 배 엄청 불러도 항상 카페 가면은 음료만 시키긴 허전하죠. 허전하죠. 그래서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크로플 시키고 밥배 따로 디저트배 따로니까 짠! 저희 앞에 되게 익숙한 빵들 있죠. 단팥빵, 소보루빵, 완두 앙금빵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먹었던 게 회장부회사 어머니들이 이만한 그 파리바게트 봉제 막 가져오셔가지고 이 세 종류만 이렇게 몇 개 막 가져오세요. 카프리선이랑 막 나눠 쓰시고 이랬는데 저는 소보루만 좋아했어가지고 팥빵 걸리면은 소보루 있는 애랑 바꿔먹고 소보루빵이 진짜 인기가 그때 세 개 중에 제일 많아가지고 맨날 이것만 먼저 소진되고 맞아. 또 저희 초등학교 때는 이런 우유 급식이랑 받으면은 우유랑 같이 막 먹고 혹시 빵에 우유 찍어 먹는 거 좋아해요? 네 도넛이나 뭐 식빵 종류 먹을 때는 우유 이만큼 따놓고 이렇게 푹푹 찍어 먹는 거 같아요. 하연이는 그러면 살면서 먹어봤던 빵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며칠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그 가영이와 다른 친구가 만든 딸기 타르트가 있었는데 네 오븐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베이커리 레시피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과자 부셔가지고 타르트 지 얼려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거였는데 타르트 전체 거의 반을 혼자 제가 다 먹고 막 방에서 먹고 있는데 계속 뺏어 먹을까봐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집에서 하는 베이킹을 좀 더 시도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먹을 거예요? 저는 이거예요. 안 겹쳐서 다행이다. 너 이거 뭐 먹을 거야? 나 이거? 아 그래? 나는 이거 소보루만 먹을래. 이 양아치예요 진짜. 이게 제일 맛있는 건데. 이 소보루만 먹는 게 약간 국물. 이거는 이렇게 만약에 컵이다. 이게 담그는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담그고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멈추면 나 꺼내는 거야. 이게 더 맛있어? 어.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빵들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기후가 조금씩 달라서 특산물들도 되게 다양하게 발달한 편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이용한 빵을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또 핫한 게 춘천에 있는 감자밭이라는 카페에서 만든 이 춘천 감자빵이거든요. 겉은 짭조름하면서 안에는 달짝지근? 단짠단짠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빵인데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먹고 택배로 시켜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감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이 감자빵은 되게 맛있게 먹는다고 들었는데 가족들이랑 직접 가서 먹어봤었거든요. 이게 겉에 엄청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감자 맛이 나서 이거 먹고 맛있어가지고 하연이한테 추천을 했었죠. 근데 이게 인기가 많아서 유사품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먹어보니까 확실히 원조가 진짜 제일 맛있는 엄청 쫀득쫀득하게 진짜 이 안에 감자거든요. 맛있다. 겉은 짭짤한데 앙금은 좀 달달한 편? 감자 향이 되게 센 것 같아. 겉에는 감자 모양을 냈긴 했지만 찹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저는 살짝 살짝 달달한 빵 먹을 때는 아메리카노 조합이 진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안동의 사과빵을 소개할 건데 안동은 기온차가 엄청 커서 저희 안동의 사과를 이용해서 만든 사과빵이 요즘 또 핫하다고 하는데 후기 같은 거 보니까 뭐 맛까지 있는 그런 빵이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네. 사과 앙금? 이렇게 들어있죠. 작게 나와서 뭔가 간식으로 한두 개씩 따먹기에 좋은? 선물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감자빵이 더 맛있다. 저도. 네, 마지막으로 이 천안의 호두 과자를 소개할 건데요. 천안의 모든 그 밑에 지방으로 내려갈 때 기차들이 다 거쳐갔다 그래요. 요새는 굳이 천안에 가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 가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런 과자빵이 됐죠. 맞아요. 그 장시간 운전하면 좀 지치잖아요. 휴게소 잠깐 들러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휴게소나 이런 데 가면은 다른 거 잘 안 사먹거든요. 그런 거 안 사먹는 저희 가족도 호두과자는 한 봉지씩 집에 올 때 사들고는 빵이에요. 이게 슈크림 맛이 있고 팥이 들어간 게 있고 그다음에 치즈? 치즈? 팥 당첨. 어, 이거 슈크림이다. 어? 그럼 이거 뭐야? 갑자기 짬처리 하는데? 아, 슈크림 맞지? 어. 이게 슈크림이 이렇게 맛? 어, 이거 치즈다. 어. 근데 호두알이 되게 크다. 근데 확실히 아메리카노는 단 거랑 먹어야 케미가 진짜 궁합이 좋아. 이외에도 완도의 전복빵이라든가 제주도의 돌빵, 그 원주의 복숭아빵 등 다양한 빵들이 더 있어요. 여기 유명한 빵집들이나 뭐 베이커리 카페 뭐 이런 거를 주로 찾아서 다니는 그런 빵지술래 하는 사람들이 진짜 늘어났잖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빵지술래 한번 도전해보세요. 짠! 이번에는 서울 시내에서 즐길 수 있는 유명한 개인 베이커리의 빵들을 준비해봤어요. 먼저 만동제과의 이 마늘 바게트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은 마늘이 진짜 모든 요리에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마늘이 이 빵에도 이 만동제과의 이 마늘 바게트는 진짜 절여져 있는 수준으로 이게 원래 강릉에 본점이 있는데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제 접할 수 있게 됐는데 맛이 너무 궁금해요. 한번 먹어볼까요? 이렇게 이 안에 마늘 다 마늘이에요. 이게 크림이 되게 많다. 그래서 마늘 못 먹는 분들도 많잖아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도 달달해서 맛있게 마늘 풍미가 굉장히 강한? 다음 이 세 개의 빵이 나폴레옹 빵집의 빵인데 일단 이거는 쑥 치아바타, 이건 녹차 팥빵, 이거는 사라다 빵이에요. 이 사라다 빵이 나폴레옹 제과의 시그니처 빵인데 이게 수요미식회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빵이에요. 한번 이렇게 안에 진짜 이렇게 그 후추 맛에 오이가 잘 어우러져서 괜찮은데? 저는 이런 조리빵을 좋아하는데 맛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다음은 삼성빵집의 빵인데 처음에는 대구에서 시작을 했어요. 백화점에도 입점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유명해졌나. 이 시그니처 옥수수빵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우와! 어? 우와! 옥수수 좋아하는 사람 이거 진짜 무조건 좋아할 것 같은데? 한국인들도 매운 거 좋아하고 고추 엄청 좋아하잖아요. 고추 들어간 거면 일단 무조건 사 먹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빨리 먹어. 오, 엄청 실해. 맛있다. 매워, 매콤해. 그러니까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은 약간 많이 매워할 것 같아. 살짝 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는 이거 맛있네요. 슈거 파우더가 무슨 눈 내린 것처럼 솔싹하게 맞아요. 이렇게 쌓여 있어서 외국에서는 팡도르 빵을 크리스마스 때 먹는다고 해요. 빵이 보기엔 예쁘지만 먹는 건 정말 불편한 그런 빵이거든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먹어도 여기에 진짜 막 수염이 이렇게 막 생겨요 진짜. 썸남 앞에서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진짜 예쁘게 먹을 수 없는 빵. 맞는 그런 가루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먹은 빵들 말고도 서울에 뭐 파로렌 랑그의 보니밤, 옥수수라든가 또 아우어베이커리의 더티초코, 투썸즈업의 맘모스빵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한데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한국인들의 응용력을 볼 수 있는 빵들을 준비했어요. 처음으로는 이 크로플인데 이 크로플 위에 브라운 치즈가 올라간 크로플이고 이거는 한국의 전통 떡인 인절미가 올라간 크로플이에요. 이 크로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크로와상 생지를 와플메이커에 두고 눌러서 만든 음식이거든요. 크로와상 플러스 와플에서 크로플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위에 토핑을 올린다든지 단짠단짠 엄청 단짠단짠이다. 일단 처음에 단맛만 나다가 좀 씹다 보면은 치즈의 그 짭조름 맛이 짠맛이 뒤늦게 확 치고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마카롱인데 이 마카롱이 프랑스가 원조잖아요. 이걸 실제로 뚱카롱이라고 많이 부르죠. 힐링의 색깔도 다양하게 하고 K마카롱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따로 프랑스의 마카롱과는 좀 차별화된 새로운 장르를 좀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필링까지 안 달고 필링이 되게 짭조름해가지고 괜찮아요. 되게 너무 배부르지 않아요? 1년 동안 먹을 빵 오늘 다 먹은 것 같은데 촬영 끝나고 빨리 라면으로 빵해서 하고 싶어요. 그럽시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